얼마나 좋으세요? 지금 뭐 그냥 사이 데리고 왔죠. 사이 형님 왔죠. 사이에 사이가 왔죠. 뭐. 아유, 흐뭇하네. 네. 보통 흐뭇한 게 아니네. 호강하시게 생겼어요. 근데 그 손주 사장이 이렇게 또 잘생겼어. 어떻게 좋아? 그 옆에 앉았잖아, 내가. 그러니까. 참모님이야, 뭐. 잘생긴 남자 무조건 좋아하잖아. 아니, 우리 사이도 잘생겼는데. 아이, 됐어요. 됐어요, 이제. 30년 본 사위를 갖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까? 아, 조금은 하셨겠지만, 뭐. 아니. 아니, 저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녹화를 한 적이 있어요. 성유리 씨랑. 성유리. 네, 성유리 씨랑 녹화를 하는데. 집사람 생각 안 나던데요? 집사람 생각 안 나던데요? 어? 장모 앞에서 망언을 쌓여줬어. 함서방님 말이에요. 정말 용감한 사위지만 네, 참 용감도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장모님 말을 막말을 하시네. 예. 아니 근데 성유리 씨하고 어떻게 저 제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에 아니라면 아니, 당연한데 입 밖으로 냈다는 게 그 말을. 그 사람의 장점이자 단점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냥 참고 살아야지. 안 박사께서 장모님한테 좀 장모님을 자극하기 위해서 부인을 거기다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아 그런가요? 장모님이 계속 조서방 잘생겼다 예쁘다 오, 하니까. 오 이병헌 씨. 아니, 오, 그런 거 같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미용실 자주 가면 이런 얘기 들어요. 그래서 다르시죠. 다르시죠. 정확하신 전체를 보시네요. 아, 정말 크게. 야구냐 사위장모 사이냐 요거만 차이가 있고 해설이에요. 야 이분 한번 현장에 보내야 되겠어요. 저 멀리서 계속 해설하게 장인장모 이렇게 저가 집이나 보내주세요. 저도. 아 이게 본인이 원하시는 거야 진짜. 출연이 안 드려도 되겠네.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상관 없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오늘 거나 주세요. 소탈하신 분이에요. 저같이 가구 이런 거는 뭐 안 봐도 돼요, 좀. 아, 우리 이춘자 선생님 아까 깜짝 놀랐어요. 수영복을 사위 앞에서 어색한 사위 앞에서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근데 몸도 너무 예쁘시던데. 한 번도 수영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 저도 엄마 수영복 입은 모습을 처음 봤어요. 오, 정말요? 예. 그리고 저희가 19년 동안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본 거를 지금 여기 몇 개월 만에 다 하는 거 다 해보잖아요. 그래서 네. 아주 많은 경험을 하는 것 같고 진짜 평생 하실 거를 가지고 요 몇 개월에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말은 빨리 고추 때문에 집에 가자 하시지만 굉장히 네. 그리고 좋아하시면서 또 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어머니가 수영복 입으신 모습 보니까 원희 씨, 아 진짜. 네? 저희 엄마가 정말 예쁘신 것 같아요. 뭐 딸들은 엄마 몸매를 닮는다 그런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엄마는 좀 글래머 스타일이고 딸들은 다 절벽 스타일이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엄마가 농사를 지어서 그렇지 네. 여기까지는 이제 새카맣고요. 그래요. 몸이 진짜 여성스러우신 것 같아요. 안에 속피부가 너무너무 하얘요. 맞아. 사실. 예, 예. 아니 근데 신원준 씨 같으면 네. 그 장모님이랑 네. 약간의 이렇게 수영장이나 온천 이런 데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순서가 뭐죠? 다음 순서가 뭐죠? 어색할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가요. 부인하고도 이렇게 멋쩍을 일이 많은데 장모님하고는 더 하겠죠. 네. 석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저는 예전부터 연애할 때부터 또 결혼 초기서부터 팬티 하나만 입고 밥 먹고 처갓집을 다 휩쓸고 다니고 아니, 함서방님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아, 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요? 지금 하셔야 돼요. 신현우 씨. 지금 나이가 아니 지금. 제가 뭐가 되냐고. 아니 결혼한 지. 결혼한 지 그러니까 100일 전에 있죠. 네. 100일 전에 그 장모님 앞에서 팬티 막 돌아다니고. 멋모를 때 막. 돌아다니고 최소한 반바지에다가 이 상의는 벗고라도 이렇게 좀. 돌아다녀야 된다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편한 모습을 보여야 그렇죠, 마음을 그렇죠. 연주하는 그래야 장모님이 사위한테 마음을 여신다고. 아. 야, 저놈이 정말 아들 너무 갖추고 거구나. 너무 이렇게 그럼요. 닫혀 보이는 것보다는. 은지 씨는 네. 결혼 4년 차. 네, 네, 4년 차. 제 마음 조금 아시겠어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수영장을 간 적은 있어요. 저희 언니랑. 어머니랑? 네.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간 적 있는데. 네. 엄마는 몸 좋은 남자 좋아한다. 자기 보는 거를. 은근히 즐길 거니까 좀 벗어라. 그랬는데. 웬걸 아니 운동선수잖아요. 네, 우리 엄마는요 보자마자 하신다는 말씀이 네. 아 왜 이렇게 말랐냐고 이서봐. 근데 축구 선수도 진짜 몸매 몸 좋더라고. 좋잖아요. 좋아요. 어쩌면 다 좋아요. 이렇게 막 골하면 막 걷고 이럴 때 보면. 네 좋은데 네. 엄마 눈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네. 이렇게. 이병헌 선수처럼 약간 이렇게 뭔가 풍성하면서 큰 근육을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출렁거리는 것도 배 근육에 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우리 엄마는 되게 안타까워. 출렁 재본 적 저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아, 진짜. 아, 그러면